저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요? DJI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 홍대 뷰티 박람회. 최근에 완전 유튜브에서 핫하죠? 오즈먼 포켓. 뭐? 뭐? 정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가보고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s go! 네, 지금 이제 홍대 입구 8번 쪽으로 나와서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좀 늦었어. 맨날 늦어. VIP 행사라고 그랬는데 워크숍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작네요. 정말 작아요. 제 팔보다 좀 더 커요. 들어가 보시죠. 3시에 아, 그죠.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베리 임포턴트 플레이. 이거는 아이디는 여기에 있는 거야. 계속 좀 되는 거야? 들어가 볼까? 오즈모 포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실행이 안 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비디가 만나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 비디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갑이시더라고요. 친구. 아까 봤어요. 인사하고 계시다. 찍어도 되나요? 아, 너무 잘생겨서 투샷다면서. 아, 너무 얼굴 크게 나오네. 아유, 와, 키도 완전 크고요. 지금 여기서 5시까지 제품을 빌려준다고 그래서 여기서 직접 핸드폰까지 껴서 줬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무료로 경품으로 준다고 하시네요. 이거 3번 누르면 셀피 모드 돼. 조금 아쉬운 게 생각보다 화각이 조금 애매하긴 해. 이게 화각이 25mm였나? 아이폰으로 찍으니까 되게 선명하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어.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네. 이게 보통 짐벌들로 하기가 좀 힘들어. 섬세하긴 하네. 저는 빨리 그걸 체험해보고 싶어요.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 그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홍대 DJI에 왔는데요. 지금 잘 나오나요? 완전 잘 나와. 피사체를 놓쳤다고 뜨는데 귀신같이 따라오네요. 근데 화각이 좁다는 게 지금 더 많이 못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즈모 포켓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부수적으로 파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조금 가격을 더 올라가게 하는 이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액세서리가 없으면 조금 자기가 들고 찍기에는 화각이 조금 애매한 화각이긴 합니다. 여기 짐벌을 딱 클릭을 하면 이게 FP 모드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짐벌 팔로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벌 잠김. PF 모드랑 똑같은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크레인 지윤택 짐벌이랑.
지금 한 5분 정도 만져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좋아. 좋은데 만약에 이걸 셀피 모드로 브이로그용으로 했을 때는 삼각대가 필수인 것 같아. 왜냐면 봐봐, 내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내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삼각대를 써야 조금 와이드하게 나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트래킹이 되잖아. 트래킹을 하면서 찍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팔을 덜 뻗어도 이렇게 얼굴이 나를 따라오니까 생각보다 넓은 화각을 쓸 수 있긴 해. 근데 어쨌든 만약에 셀피 모드를 많이 찍게 된다면 조금 팔을 넓혀야 된다. 근데 트래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해. 이번에 디자인 새로 나온 골프채인데요. 네, 이렇게 디자인 체험 오늘 즐거웠어요? 네, 네. 즐거웠고요. 보라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가자고 하는데 너랑 찍은 영상은 맨날 마지막에 밥 먹는 거로 끝난단 말이야. 작업하러 가야지. 아, 작업하려고? 어때? 어떤 거 같아? 아, 좋아요. 엄청 좋고 저도 갖고 싶어요. 끝! 끝! 자, 이제 경식스 형. 자, 요만한 크기의 카메라가 조리개가 2까지 지원이 되고 저도도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것 같고, 여기 안에가 되게 내부가 어두웠는데도 괜찮았고, 그리고 일단 얼굴 트래킹 된다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트래킹 된다는 거, 모션레스, 타임레스 다 된다는 거 너무 좋았는데, 배터리가 한 2시간 반? 140분 정도라고 해서 조금 망설여지긴 하고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겠다. 왜냐면은 액세서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제품이긴 해. 그죠, 대현님? 꼭 필요합니다. 약간 애플 같네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훌륭한 제품인 건 맞는 것 같고, 난 좀 기다리겠다. 끝. 바이. 안녕. 밥 먹으러 가자. 김보라. 행복하게. 이번엔 DJI에서 새로 출시한 스파크.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드론이 있죠? 그 스파크 드론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스파클이라는 이제 물입니다. 이걸 먹으면 날 수 있고.